관계자와의 출입 금지. 단단하게 봉인된 금단의 구역. 사파리 아니에요? 백수 부대를 찾아온 것을 환영한다. 오, 사파리. 왔다. 귀신 잡는 해병대?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호랑이 잡는 사자 사파리 군단이다. 오. 군대로 치자면 이제 상병 마로봉에서 병장. 이 무리 안에서도 확실한 서열과 어떤 순서라는 거는 정말로 딱 칼같이 정해져 있어요. 만일 그게 어길 시에는 처절한 이제 응징이 처해지죠. 기사! 오늘도 아침 점호와 함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다. 오, 저기 머리털 휘날리며 등장하는 용모부터 남다른 숫사자 한 마리. 누구신가 궁금하던 찰나. 중성! 간밤에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비비면서. 야야야야. 긴 머리털로 보나 후배 사자들이 깍듯하게 모시는 걸로 보나 부대 안에서 소위 짬밥 꽤나 먹은 사자 같은데. 그때 모두 동작 그만. 부대 안을 뒤흔드는 의문의 괴상. 숨 막히는 그림자. 절도 있는 걸음걸. 풍성한 머리털. 누구신단입니까? 제 같은 경우는 지금 서열 1위 천하라고요. 예. 제일 최고 서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로 짬밥만 벌써 7년째 말년병장 천하다. 그런데 잠에서 깬 천하가 눈곱도 안 떼고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바위 청소? 곧장 옆 바위로 달려가서는 내 이 쉐이 이거 봐줘 이거 봐 내가 이것들이 있는 쉐이들 화참의 쉐이 백수부대에서 바위는 왕호참들에게만 주어지는 절대 권력의 상징이라는데 이 상병 또 나오면 너가 병장 행세에 쨌지 아니지 말입니다 왜 이랬습니다 말입니다 아니 안 했단 말입니다 애들도 보는데 너무 아쉽지 말입니다 말년 병장 앞에서는 일단 숙여야 산다 상위권 있는 애들은 주로 이제 이렇게 좀 넓고 어떤 자기 시야나 공간이 확보돼 있는 어떤 그런 곳을 좀 많이 선호하는 편이고 무리 생활하는 사자들에겐 계급이 절대적인 법 컷으로는 자는 피해 응징을 당하게 되니 전망 좋아요 지금 계급이 바닥인 녀석들은 자리도 바닥을 면치 못하는데 바닥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는 게 참 서럽다 서러워 그런데 여기 운명의 수레바퀴 아래 놓인 또 다른 생명들이 있다 나 있다 엎지롱 저 어린 것 같아 나 있다 외모만큼 하는 짓도 귀여운 아기 사자 3인방 이게 애기들이구나 아휴 이제 막 훈련병 딱지 떼고 백수부대에 정식 입소한다는데 지금 역대 가장 어린 애들이 어떤 큰 개체들이랑 같이 어울려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긴장이 좀 되고요 생후 8개월 아이고. 한창 호기심 많고 장난 많고 그저 부르는 공만 봐도 즐거운 나이랍니다 개구쟁이 헬기 좀 변해 인상 써요 마냥 해맑기만 한 것이 아휴 니들이 어떻게 군대를 가냐 며칠 뒤 찾아온 운명의 날 신병들의 입소 소식에 벌써부터 들뜬 선임들이 몰려드는데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아기 병사 3인방 어떡해 와 초코 과자 먹으러 가자 초코 과자 와와 근데 녀석들 눈에 선임들이 보이지 않는 건지 통성명도 건너뛰고 인사도 건너뛰고 그저 뛰어노느라고 신났다 그냥 그 모습이 황당하기만 한 선임들 뭐요 군기 밥 말아먹고 왔다냐 저것들이 쏟아지는 따가운 시선을 알 리 없는 아기 병사들 군대가 아니라 놀이동산에 놀러 온 듯 말년병장 천하 역시 살짝 언짢지만 참아보기로 했는데 너무 어리니까요 네. 계속 뛰는 아기 병사들의 사파리 투어 다음 코스는 오, 야야 안돼 안돼 넘어가서는 안될 권력의 상징 바위에 오르고 말았다 어떡해 천하가 허락하지 않는 한 앉을 수 없는 자리에 엉덩이를 부추금한 아기 병사 우와 이거 끝이네 비호가 죽여진다 개념 상실한 구멍 병사의 출현은 선임들은 그야말로 멘붕 일단은 좀 더 주시해보기로 했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계속되는 아기 병사들의 도발 훈련소에서는 이렇게 부드럽고 탐스러운 장난감은 없었다 어머.
오 이거 대박. 놓아 봐. 그런데 어머 거긴 안 돼. 야 이번엔 왕구참 천하를 넘보는데. 하, 나 이거야 참 말년에 떨어지는 나엽도 조심하는데 참자 참어. 귀여워서 봐주나? 어. 아주 하극상 대방출이지만 귀여워서 봐준단다. 그런데 심기가 매우 불편해 보이는 한 녀석이 있었으니 상병 마초다. 그치. 그렇죠. 유난히 마초 녀석에게만 아기 병사들이 거슬리는 이유가 있었으니. 마초가 아무래도 좀 제일 영악하다고 볼 수 있어요. 윗계층들한테는 절대 밑보이지 않고 밑에 애들은 놀아주는 척하면서 계속 힘을 써가지고 이제 중간중간에 어떤 길 좀 꺾어놓는다고 해야 되죠. 평소 선배들에게 온몸 바쳐 충성하기로 소문이 자자한 상병 마초. 사실 그러는데 꿍꿍이가 있었다. 알랑방귀 한 방이면 남들보다 쉽고 빠르게 권력을 손에 넣을 수 있다는 것을 녀석은 진작부터 알고 있었던 것인데. 그런데 아기 병사들의 철없는 행동을 마치 자신처럼 신분 상승을 위한 계획 중인 행동으로 받아들인 걸까? 그리고 천하에게 잘 보이겠다는 생각에선지 오 어느샌가 달라져버린 마초의 눈빛. 견제하네요. 그러더니 곧 녀석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동료들까지 불러모아 거침없이 어디론가 향하는데 녀석이 느린 것은 아기 병사들이었다. 설치고 달리지 말라 이거죠. 난데없는 공격에 놀란 아기 병사들. 마초를 중심으로 선임병들의 공격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조직적으로 벌어졌는데. 속수무책 당하고 있는 아기 병사. 이제 자유를 구속하겠다는 표현일까 마치 결박하듯 옴짝달싹 못하게 하기까지. 신나고 재미있게 뛰어논 곳에 대한 대가가 이렇게 가혹할 줄이야. 마초의 지휘 아래 멈추지 않는 공격. 사육사가 나서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지만 그것도 잠시. 아유, 이거 그냥 확. 야. 스멜. 다른 척 할 연기를 선보이다가 또. 야. 근무 중 이상 못 지는 말입니다. 참 애쓴다 했어. 왜냐면 너무 다치니까요. 야, 맞춰. 그만 좀 괴롭혀라. 그만. 자, 여긴 안 불러. 몸 받쳐 괴롭히느라 참 고생이 많다. 아기 병사들을 향한 선임병들의 얼차려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자기가 방어를 해야 되는데 방어를 못하고 계속 도망만 다니면은 위에 애들은 더 괴롭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제 맹수의 본능이거든요. 자칫하면 목숨까지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사자로 태어난 아기 병사들. 세렝게티 초원의 정기를 이어받은 백수부대의 자랑스러운 병사로 성장하기 위해 특별한 훈련을 받기로 했는데. 일명 라이언 쫄병 구하기 프로젝트. 훈련 교관으로 나선 사육사의 손이 분주하다. 그런데 갑자기 웬 낚싯대? 이 친구들도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무엇인지 그거를 또 언제 어떨 때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스스로 터득할 수 있게끔 한마디로 좀 뭐 무기 사용법? 무기? 어? 이 닭다리하고 낚싯대만 있으면 끝? 아니 잠자고 있는 무기는 대체 뭐며 뭘 어떻게 꺼낸다는 건지. 일단 먹음직스러운 닭다리의 자태에 넋을 놓는 아기 병사들. 한입 꿀꺽하러 다가가는데 어이구 깜짝 놀랐네. 움직이는 요상망측한 닭다리를 물고 냅다 뛰어보지만 이거 쉽지 않다. 나 잡아봐라. 닭다리와 싸움만 하고 있다. 아이고 이게 운동량 엄청 나겠네요. 허공에 뜬 닭다리의 입질은 계속되고 끝없는 앞발톤으로 드디어 잡았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로 솟아버린 닭다리. 저게 산 거야? 저한테 왜 이러지 말입니다. 민첩해지겠어요. 단순히 점프만 해서 절대 그 먹이를 차지할 수 없고 그 날카로운 갈고리 모양의 발톱을 먹이를 찍어 당겨야 그거를 차지할 수 있다라는 걸. 아 이게 무기가 아니고 그동안 숨겨둔 무기를 꺼내기 위한 준비 운동이었던 거.
그 집게가 엄청 센가 봐요. 다시 시작된 훈련. 오, 아까보다 사뭇 비장한 모습으로 달려드는데 아, 마이클 조던의 보고 가는 이 놀라운 점프력. 보다 높고 보다 빠른 점프력으로 목표물에 한층 더 가까이 접근하더니 신병 훈련을 받는군요. 본능적으로 날카로운 발톱을 꺼내든 녀석. 그렇다. 군인의 무기가 총이라면 사제의 무기는 바로 발톱. 드디어 잠재돼 있었던 무기 발견. 작전 대성공이다. 발톱 장전. 와. 진짜 멋있네요. 맹수는 맹수네요. 사냥이 성공했으니 이제 맛있게 먹을 일만 남았는데 사자가 발톱을 꺼냈으면 목끈이라도 끊어야지. 그래, 낚싯줄까지 시원하게 끊고는. 와. 멋있다. 편안하게 식사를 즐기는데 저 잘했죠? 이렇게 좋은 무기를 왜 이제야 알았을까? 일단은 정확한 건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 무기인 발톱은 정확히 자기가 사용을 할 줄 아는 것 같아요. 이 느낌 그대로 몰아서 다음 훈련은 밧줄로 꽁꽁, 밧줄로 꽁꽁. 이건 노래 가사고 저 굵은 줄로 뭐 하려는 거죠? 이때 슬슬 끌려가는 굵은 줄. 움직임에 반응한 아기 병사들이 일단 가까이 다가가는데 아, 감 잡았어. 사육사 교관과의 줄다리기 시합. 자, 그런데 아기 사자 한 마리를 상대로 교관쌤 너무 약한 모습. 군대 다녀오셨어요? 하나가 도와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육사와의 1대1 줄다리기 시합에 동료가 좀 불리해지자 오, 정말 옆에서 구경만 하던 녀석이 갑자기 같이 줄을 물고 걸어당기기 시작하는데 자, 조금 더, 조금 더. 유격, 유격. 전우의 다지기를 목적으로 한 이번 시합의 결과는 오, 아기 사자들의 승리다. 하나가 공격을 당해도 절대 혼자가 아니라 같이 움직여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지는 다음 유격 훈련은 우와, 상어다. 이름하여 담력 테스트. 공격적이고 낯설기만 한 물체에 대한 무서움을 극복하는 것이 목적. 과연 상어와 첫 대면하게 된 아기 사자들의 반응은? 어서 와라, 이런 얼굴 처음이지? 놀란 것도 잠시, 두려움 반, 호기심 반. 오, 서서히 접근하기 시작한다. 그리고는 유격, 유격, 유격. 일단 잡아보겠다는 생각으로 무조건 따라가는데 자, 결국엔 잡을 듯! 아, 잡을 듯! 오, 아기 병사들 결국 상어잡이 성공! 이긴 한데 아, 지들도 모르게 적군을 일망타진한 우리의 구멍 병사들. 이거 제가 잡은 겁니까? 한편 아기 병사들이 자리를 비운 사파리 좀 잠잠해졌나 했는데 오, 신병들 때문에 문란해진 무기를 다 잡느라 여기저기 싸움질이 한창. 저 소리 저도 움찔해요. 저도 무서워. 백수부대의 안정을 위해 사육사 교관 비밀 병기를 꺼냈는데 진한 향이 나는 최고급 커피입니다. 이런 커피 향을 맡으면서 잠시나마 좀 휴식을 좀 취하고 그 다음에 그 새끼들이 나오면은 그래도 좀 릴렉스가 돼서. 살벌해진 사자 부대원들을 달래주기 위한 특별 보급품이 커피? 사자가? 야, 이거 하고 기분 좀 풀어. 오? 야, 기분 좋게 커피 타임. 사자가 커피를? 그런데 마치 뭔가에 홀린 듯 하나 둘 버선발로 달려나오기 시작하는 사자들. 어머 어머 어머. 이야, 정말 우아하게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는 건가 했는데 즐긴다 진짜. 그것도 무지막지로. 우와, 대박. 하, 한평생 강만 잡고 살아온 백수부대를 단 한 방에 무장 해제시킨 건 커피? 이 아프리카에 커피가 있잖아. 저 있긴 있는데. 여기서 사자들이 커피를 즐기는 방법 하나. 커피 타임 시에는 모두가 계급장을 떼고 즐깁니다. 둘, 옆에 있는 상사가 대체 사자인지 고양인지 강아지인지 정체성에 의심이 들 때면 중간에서 괴로워하지 마시고요. 잠시 눈을 감고 못 본 척 해주는 센스. 굉장히 행복해 보이는데요? 기분도 많이 좋아졌을 거고 분명히 이제 새끼들 오면은 한 가족으로 잘 받아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임병들의 기분이 한껏 업된 평화로운 그날 오후. 자, 유격훈련 전 과정을 마친 아기 병사들의 재입소가 결정됐다. 어디 보자. 예전과 다르게 각 잡고 줄 맞춰서 걷는 모습. 오, 공기 좀 바짝 들었는데. 신병 등장에 조금 전까지 달달했던 분위기가 또다시 긴장하고 신병 잡는 상병들도 또 심술이다 심술. 자, 과연 당하고만 있을까. 그런데 그때 오, 공유가 당하는 모습에 적군에서는 한 녀석. 아, 나 꼭 내 손에 피를 묻혀야 이놈의 쉐이들이. 또다시 등장한 아기 사자 잡는 저승사자 마초. 다시 녀석들을 혼쭐 내주러 다가가는데 어라? 예전과 다르게 반격을 해오는 아기 병사들. 아이고 무서워요 신병님 무서워. 아이 그냥 이걸. 오, 일은 순식간에 벌어졌다. 아기 병사 3인방이 한꺼번에 마초에게 달려들기 시작한 것. 오, 공기사랑 나라사랑 몸소 실천하는 아기 병사들. 변해도 너무 변한 아기 병사들의 모습에 일단 달아나고 보는데 아기 병사들 이제 2등병 딱지 떼버려도 될 것 같다 니들. 줄다리기가 효과가 있었네요. 네. 우리 1병 할까 1병? 하는 김에 상병 하지 뭐. 최적인 거를 좀 알았다면 이제 정말 진정한 맹수의 세계는 지금부터 시작이죠. 지금부터 이제 배워나가고 지금부터 이제 겪어나가는 거죠. 살벌한 신고식을 마치고 라이언 쫄병에서 라이언 1병으로 진급한 아기 병사들. 왕고참 병장 뒤에 줄 제대로 서서 요즘은 살 맛이 난답니다. 악명 높은 상병 마초는 어찌 됐냐고요? 아이고, 신병들 괴롭힌 죄로 군생활 2년 만에 신병 체험 제대로 하고 있지요. 사파리 평화 수호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고 근무 중 이상 무에 매진하고 있는 아기 병사들. 이제 바라는 건 한 가지 뿐입니다. 그거 있잖아요. 그거 위문공연. 헤이 시스타 컴온 베이비.